현대의학이 암과의 전쟁을 선포한 지가 한 40년이 지났습니다만 아직도 암을 완전히 정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의 첫 번째는 실제로 현대의학이 암을 완전히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다양한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고 변화무쌍한 적응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우리의 진단법이 상당히 많이 발달을 했긴 했지만 환자의 상태를 정확하게 진단하지 못합니다. 무슨 얘기고 하면 실제로 우리가 보일 수 있는 보는 암은 암이 1cm 정도 크기가 되어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보다도 더 작은 미세 잠존암, 미세 잠복암의 존재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암의 특효약이 없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쓰고 있는 항암제라는 것이 암세포를 선택적으로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빨리 자라는 세포를 공격하는 약입니다. 그래서 정상세포도 상당히 많이 손상을 받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암 치료를 하는데 단순하게 수술, 항암, 수술, 방사선, 항암 치료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또 다른 하나는 암을 치료함에 있어서 환자 스스로가 해야 하는 환자 스스로의 자연 치유 능력이 철저히 무시되어 있는 것이 현대의학적인 표준 치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암을 효율적으로 치료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전략적인 생각이 필요합니다. 치료법의 선택과 본인의 투병 의지, 투병 방식, 환자 스스로가 자기 자연 치유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항암제만 맞는 것이 아니라 항암 치료에 전략적으로 이용을 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을 하여야만 효율적인 암 치료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